대한민국 첨단 과학의 도시 대전. 93년 대전 엑스포 개최와 카이스트, 대덕연구단지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과학기술 분야가 한 곳에 모여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첨단 과학을 대전 시티 투어를 통해서 느껴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한민국 과학의 현재와 미래를 알 수 있는 과학 투어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대전 시티 투어 버스의 출발지이자 종착지인 대전역. 다른 지역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 대전역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문화관광해설사분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시티투어 버스를 운행한 곳이 바로 대전입니다. 1999년도부터 운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전을 찾아오신 분들이 대전의 모습을 가장 먼저 쉬운 방법으로 아주 느낄 수 있는 게 대전 시티투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전역을 출발해 첨단과학관, 화폐박물관, 그리고 창의발명체험관을 관람한 뒤 조격체험장을 거쳐 다시 대전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대전역에서 출발해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바로 첨단과학관입니다.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위치한 첨단과학관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국가연구개발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건립된 곳입니다. 17개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있는데요. 각각의 연구소마다 부스가 마련되어 있어 우리나라 과학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미래까지 미리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곳입니다. 딱딱하지 않고 접근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어 성인은 물론이고 아이들까지 알기 쉽게 관람할 수 있는데요. 일반인에게 생소할 수 있는 분야는 문화관광해설사분의 친절한 설명을 통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첨단과학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 바로 로봇입니다. 귀여운 강아지를 재현한 지능형 로봇 제니보는 자신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영리한 로봇인데요. 아이들이 무척 좋아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춤추는 로봇쇼가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지능형 로봇 10대가 멋진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데요. 신나는 강남스타일 노래에 맞춰 리듬을 타는 정교한 로봇의 움직임에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화폐박물관으로 가볼까요? 화폐의 모양이 새겨진 건물부터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화폐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부터 지금의 화폐가 되기까지의 과정 등이 체계적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전시 자료들을 보며 화폐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역사책에서만 보던 과거의 화폐를 설명과 함께 실제로 보니 화폐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역사적, 과학적, 문화적 요소들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이번에는 창의적인 사람이 되러 떠나볼까요? 특허청 발명교육센터 안에 있는 창의발명체험관은 놀이와 재미를 통해 발명을 느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처음에 어떻게 발명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데요. 사소한 것에서부터 호기심을 갖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모든 것들이 아주 새롭고 신기하게 보입니다. 다양한 체험 공간 또한 마련돼 있어 발명에 대해 친근감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요. 이곳에 마련된 모션 인식 게임과 바코드를 알아보기 위한 시장 체험, 그리고 안전운전 체험 등을 통해
발명을 접목한 과학들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과학 체험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찾은 곳, 바로 조격 체험장입니다. 온천 관광지 유성에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곳에서 조격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이제는 유성 온천과 함께 관광 명소로 자리를 잡았죠.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개방되어 있는 이곳은 하루에도 천여 명 이상이 이용할 정도로 아주 인기 있는 휴식 장소입니다. 따뜻한 천연 온천수에 발을 담그며 그동안 쌓였던 여행의 피로를 풀게 됩니다. 3시간 반 동안의 알찬 구성과 4,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나라 과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전 시티 투어 과학 투어. 대전 시티 투어는 이 과학 투어 이외에도 역사 투어, 생태 투어 등 다른 테마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과학 투어와 함께 다른 투어도 경험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이번 주말 다양한 볼거리를 버스와 함께 즐겨볼 수 있는 대전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